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서파 수면이 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고요. 정말 치매 예방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서파 수면을 해야 되는데, 이 서파 수면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 서파수면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 연구 결과 말씀드리면서 좀 자세한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구는요, 미국 보스턴 대학교 의생명공학과입니다. 건강한 성인 1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요, 잠을 자는 동안에 두 가지를 측정했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 뇌파를 측정하면서 뇌세포의 어떤 전기적인 변화들을 측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뇌 속의 그 뇌척수액이라고 하죠. 수액. 이 수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흐름을 fMRI를 통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MRI를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측정하면서 뭘 봤냐면, 잠자는 동안에 이뇌 속에서 이러한 세포들이 뿜어내는 단백질 찌꺼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쌓이면 우리 바로 뭐가 생기죠? 그렇죠. 치매가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떨 때잘 청소가 되는지를 확인해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뇌파가 가장 느려지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잠자는 도중에 뇌파가 가장 느려진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이 혈액의 흐름과 양의 변화가 생기면서 뇌척수액이요, 뇌 중심 부위인 뇌강 쪽으로 이렇게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과정에서 이 뇌세포 대사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 있죠. 예, 단백질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씻어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씻겨지는 과정이 잘 생겨야만 이러한 그 치매 예방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치매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치매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치매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죠.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고,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라는 것이 한 20, 30%를 차지합니다. 혈관성 치매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좀 작은 숫자는요, 2차성, 다른 질병에 의해서 2차성으로 생기는 치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알츠하이머에 대한 많은 연구가 돼 있었는데,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밝혀진 것은 바로 이 뇌세포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 단백질 덩어리들. 이러한 단백질 찌꺼기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 이 물질이 이 뇌세포에 축적이 되면서 알츠하이머가 생긴다는 것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소견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연구들이 되면서 또 다른 찌꺼기들도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혈관 질환에 생기는 그러한 치매는 알츠하이머는 아닌데, 이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뇌세포에 작은 피폐추가 들어 잘 가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면 뇌 기능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혈관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치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치매 전문가들은요,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가 같이 섞여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잘 씻어낼 수 있는 순간이 언젠가 봤더니 바로 뇌파가 가장 느려지는 그러한 순간에 이 수액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잘 씻어진다는 것을 밝히는 연구 논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떨 때 이것이 잘 씻어지느냐, 뇌파가 느려지느냐, 이건데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속의 수액이 잘 흐르면서 씻어지는 그 순간은 바로 뇌파가 가장 느려지는 시간, 바로 서파죠. 예, 굉장히 느린 파, 서파수면이라는 겁니다. 서파수면이 일어날 때가 그 순간이 가장 잘 씻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파수면은 언제 나타나는 건가요? 일단 수면에 대한 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수면은 얕은 잠으로 시작해서 깊은 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얕은 잠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수면 주기를 이끌어 가죠. 그런데 이때 뇌파가 가장 느려지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가장 깊은 수면, 즉 3, 4단계 수면에 들어갔을 때가 뇌파가 가장 느려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깊은 수면이 깊게 들어가서 숙면이 취해지는 분들이 이뇌 속에 있는 단백질 찌꺼기가 잘 씻어지고 그래야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렇죠. 숙면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인간의 수면은요,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또 얕은 잠을 올라왔다가 또 깊이 들어갔다가 얕은 잠을 올라왔다. 이런 주기를 몇번 반복을 하게 되고요. 잠자는 사이에. 그리고 이한 번의 주기는 보통 약 90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을 들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 서파수면, 깊은 수면까지 들어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45분, 50분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쪽잠을 잔다는 것.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시간 이내로 자거나 40분, 30분 이내로 자는 것은 잠깐의 피로를 풀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서파수면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파수면까지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낮잠, 쪽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밤에 긴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주기로 1시간 반의 주기가 몇 번이나 가질 수 있느냐. 그렇죠? 이 주기가 많이 가질수록 깊은 수면을 더 많이 들어갈수록 그럴수록 더 치매 예방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그리고 깊은 수면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수록 훨씬 더 우리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피로도 잘 풀리고요. 보통은 5번 내지 6번 정도까지 이런 수면을 겪는다고 하죠. 그래서 5번이면 7시간 반이죠. 90분 곱하기 1시간 반씩 해서 5번이면 그렇죠. 7시간 반이죠. 그다음에 6번이라고 하면 9시간이나 되죠. 그래서 보통 대여섯 번, 7시간 반 이상을 충분하게 깊은 잠을 잘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확실하게 서파수면을 많이 맞이하게 되고 그래야만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밤잠을 좀 일찍 주무시고 편안하게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잠 한번 푹 자는 시간,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숙면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숙면에 대해 도움이 되는 영상들 몇 가지 올려드린 것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다 같이 숙면을 취하시고 치매 예방 잘하시고 더 건강한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